자, 오늘의 마지막 무대 이제 이분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누구죠? 하나, 둘, 셋! 자, 끝까지 그 목소리로 같이 응원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마지막 무대 이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소개해 주세요. 하나, 둘, 셋!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5시간이 걸렸는데 이렇게 오는 시간이 되게 힘들지 않을 만큼 너무 이렇게 좋은 반응을 해주셔서 너무 힘이 납니다. 네, 감사해요. 저희가 마지막 무대라고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마음껏 즐기다 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5시간 달려온 거 아깝지 않게 무대 열심히 하다가 가겠습니다. 많이 많이 즐겨주세요. 네, 그럼 다음 노래를 들려드릴 건데요. 다음 노래는 조금 상큼하게 가볍게 즐기기 좋은 러브에이드라는 곡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즐겨주세요. 오, 감사해.
번잡하게 되는 커피에 그만부터 단체로 바뀌 움직이던 every day. 유달교라도 특별 맛이 필요해 baby yeah. 나를 부수게 부수는 이런 느낌을 like somewhere. 오만 끝까지 흐르는 자리에 떨림이 shower. 내 맘은 아름다우신 널 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원해. 한 입에 물어 sweet 끊고 있는 맘을 그대.
앞에서 이렇게 보는데 오늘 되게 연령대가 다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고 어린이 여러분들도 있고 어머니 맞아요. 아버님들도 계시고 근데 다 같이 똑같은 그 눈빛으로 즐겨주시고 계셔가지고 보는데 지금 기분이 굉장히 맞습니다. 좋았습니다. 맞습니다. 전 특히 여기 앞에 여기 언니 네 같이 노래도 따라 불러주시고 그래서 맞아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여기 앞에서 이렇게 단체로 하트를 해주시고 어머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렇게 날아갔는데 어 진짜요? 어머 이렇게 날려도 돼요? 괜찮아요? 저희가 러브에이드라는 곡의 뮤비에서 이렇게 풍선이 날아가거든요. 근데 러브에이드를 무대를 하는데 막 풍선이 날아가는 거예요. 오, 마치 그 무대 그때가 기억이 나면서 어머. 뭔가 네 굉장히 사랑이 가득한 네 무대를 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냄새가 여기 맞아요. 맛있는 냄새가 되게 많이 나네요. 지금 옆에 맛있는 거 많이 파나 봐요. 여러분 갈대축제 재밌게 잘 즐기셨어요? 와, 잘하셨어요. 이제 딱 이미지 무대 보시고 이제 그런 마무리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마지막 두 곡이 남았는데요. 네. 일단 저희 비비지 이번 오늘 말을 되게 못했어요. 제가 5시간을 차에서만 있었더니 지금 말문이 좀 막혀가지고 맞습니다. 네, 아무튼 저희가 다음 노래 럼럼럼이라는 노래 들려드릴 건데요. 잘 모르시더라도 잘 즐기고 같이 즐기고 이렇게 호응 많이 해주세요. 아셨죠? 감사합니다. 다음 노래 들려드릴게요.
저희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 비비지가 11월 2일에 벌써스라는 앨범으로 컴백을 하거든요. 벌써스. 네. 되게 예전부터 준비를 했는데 사실 공개된 지가 얼마 안 돼서 행사 가도 아 저희 곧 앨범 나오니까 기대해 주세요라고 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오늘부터는 저희가 네, 가는 행사마다 다 얘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11월 2일에 비비지 노래 나오면 들어주실 거죠? 네, 아직 그 노래 제목도 그 공개되지 않아가지고 저희가 노래 뭐뭐뭐 많이 들어주세요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그걸 못해가지고 비비지 많이 들어주세요. 네. 비비지의 11월 2일에 새로 나온 신곡 많이 맞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와. 네, 아무튼 여러분 이제 정말 마지막 곡 하나만 남았는데요. 밥은 드셨나요? 안 드셨어요? 아이고 먹고 살아야지. 또 학생으로 보이는데 학생 때는 많이 많이 먹어야 돼요. 알겠죠? 저기 단감이 10,000원이라고 써 있는 건가요? 오 단감 10,000원. 지금 갑자기 그 감이 갑자기 먹고 싶어요. 요새 과일 비싼데. 맛있겠다. 역시 강진 좋습니다. 저기 앞에 계속 흔들어주시네. 네 저희도 사랑합니다. 네. 아 그리고 네 저희가 또 갈대 축제를 왔는데 저희 비비지 마음은 갈대랍니다. 아 죄송해요. 이거를 맥락 있게 해야 되는데 꼭 하고 싶었는데 지금 멘트가 마땅히 생각이 안 나서 왜 피하시죠? 아 좋아서요. 좋은 멘트였어요. 아 좋은 멘트였죠. 이거 오는 내내 5시간 동안 생각하셨어요? 아니 1시간 반 정도만 생각하고 5시간 내내는 아니었고 1시간 반 준비하신 멘트 즐겁습니다. 네. 네 여러분 그럼 저희가 진짜 마지막 곡 들려드리고 이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곡 밥밥 잘 즐겨주시고요. 네, 그럼 네, 아시는 부분 따라 불러주세요. 홍두 많이 해주세요. 지금까지 비비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빠빠빠빠 just feel the music 빠빠빠빠
비비지에게 박수. 어떡해, 너무 예쁘죠. 11월 2일에 새 앨범 나온다니까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자, 앞에서 이렇게 열심히 응원해 주셨던 우리 비비지 팬분들 가시기 전에 나